취미 그 참 심플하니 자유분방하네요. 아니 이거 스팀타림이는 이거 왜 가져가는 거예요? 가면은 다 필요해요. 없으면은 얼마나 불편한데. 아니 책 이거 다 읽을 거예요? 아니 냄비 받침하게 딱 두 것만 가져가지. 왜요? 뭐? 지금 잔소리 하는 거죠? 뭐 좋아요? 아 참 또 잔소리 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처음 보네. 해먹을 거는요 준비했어요? 저기 가서 별 보러 갈 건데 순진 씨는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레일바이크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신난다 여행 간다. 진짜 가네요. 우리 별도 보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다가 와요. 첫 여행이네요, 우리. 우리가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 뭐 빠뜨린 거 없어요? 없어요. 아! 당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 잠시만요.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에요. 순진 씨도 결혼도. 죄책감이라뇨? 나한테 왜요? 그건 그 사람한테 듣게 되겠죠. 이렇게 떠나지 않고 폭탄을 안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돌덩이가 사랑이 될 순 없어요. 오늘 미세먼지 수치가 167 마이크로그램이래요. 창문 올리게 거기 넣어요. 아니 별 꼭 봐야 돼요? 나 안 보고 싶은데. 아니 고개만 들면 있는데 아니, 널린 게 별이구만. 휴게소 가면은 밥 먹을 건데 아침부터 뭐 그런 거를 먹어요? 당 떨어져서 그래요. 누구 때문에? 뭔데 그래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그냥 가요. 캐리어요. 다행히 있네. 어색하게 웃었지. 아, 다 맛있겠다. 아, 나 못 고를 것 같아요. 하나만 딱 골라주시면 안 돼요? 다 사면 되지. 아 진짜 다 사? 그래 다 사면 되는 거였구나. 차에 가서 먹고 있어요. 화장실 갔다 갈게요. 어? 뭐야? 누구세요? 제 차인데요? 에? 그럴 리가. 가족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 뭐야. 죄송. 아, 여자친구 되게 예쁘다. 아, 남자친구도 예쁘네요. 와이프인데요? 에? 아니, 아직 되게 젊으신데. 너무 죄송하니까 이렇게 통감자로. 아, 제 차라고요.
갑자기. 여기서 뭐 해요? 잠깐 얘기 좀 하느라고요. 우리? 아는 사이? 그냥 너무 재서 뵀죠. 얼른 안 내리고 뭐해요? 이 차 타고 갈 거예요? 아 그래도 되는데 저 평창 간대요 이 차. 아니 어디? 원래 저 나이 들면은 화가 좀 많아져요. 미안하니까 이렇게 가면서 먹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미안했어요. 아 아니요. 가세요. 평창 가는 건 어떻게 알아요? 아니, 물어봤으니까 했죠.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고. 택시냐고 저게. 12 가에 1218 타고 가요 그럼. 아니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화난 건데요? 내 통감자 준 것 때문에 그런다. 왜요? 통감자 다 주고 왔는데. 키는 뽑을 때마다 무서워요. 왜 그럴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니까. 응? 점심 먹으러 가자. 아유, 나 요즘 왜 이러지? 너무 먹어. 자제가 안 돼, 자제가. 더 시킬까? 임신 같아, 당신. 네? 아, 설마. 틀림없어. 솜사탕, 번데기, 북청초등학교 떡볶이, 해변의 고추, 춤추다 파르르. 여보. 맞아. 나 요즘 화장실도 자주 가고 계속 미열이 있었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예민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이 자제가 안 되네. 기분이 이상해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노산인데 잘못되면 어떡하죠? 내가 엄마가 된다니. 자신이 없는데. 자신 있어서 엄마 되는 사람은 없어. 기뻐요? 응. 당신이 기쁘면 나도 이제 기쁠래요. 순진이한테 어떻게 말하죠? 누구보다 축하해 줄 거야. 걱정 마. 결혼식이 장례식 같았어요. 다들 너무 우니까. 두 사람 보는데 왜 그렇게 슬프죠? 힘들게 살았으니까. 상처도 많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알콩달콩 도란도란. Tell me come so to say. 아빠 상황 알잖아. 엄마도 너 아빠 곁에 두고 갈까 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또 오자. 다음에 와선 오래오래 아빠랑 시간 보내. 다음에 맨날 다음에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 아빠도 별이도. 엄마 그 다음에 때문에 별이도 죽어버렸잖아. 이제 내 다음은 내가 정해. 오랜만에 듣네, 너 노래하는 거. 처음 본다, 너 청소하는 거. 있어, 엄마 올 동안. 진짜? 그래도 돼? 대신 한남동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 너 먼저 호텔은 안 돼. 오케이. 나 바빠. 잘 가. 임신 아니에요. 아, 그럼 뭔데요? 폐경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통계상으로도 평균 47.6세 폐경이 와요. 빠른 것도 늦은 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임신 진세랑 비슷해서 더러 오해들 하세요. 남편분 역할이 중요해요. 자칫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올 수 있으니 대화 많이 하시고 많이 안아주세요. 아니 팍팍 좀 밟지. 무슨 나무늘보도 아니고 나한테 매달려가지고. 아니 속력 좀 내요. 이게 내 최고 성력이에요.
나 무릎 안 좋은 거 몰라요? 무릎 나가면 뭐 책임질 건가? 얼씨구, 내가 무슨 실버범이야? 어? 나이는 그쪽이 막는데 내가 왜 책임져야 돼? 그쪽? 말꼬리 잡는 것 좀 봐. 나이든 니 팍팍 낸다, 정말. 그놈 차 타고 가든가 그러면 12가에 1218. 젊고 잘생기고 평창 가는 내 통감자 뺏어먹은 놈. 팍팍팍팍팍팍 좀. 아이,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최선입니까? 안 되겠다. 조금 젊은 내가 좀 밟아야겠다. 도와주세요, 좀. 좀 나아요? 너 봐. 너 봐. 아, 들어, 너나 닦아. 아, 진짜 내가 개냐고.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어떻게 하면 좋지? 순진 언니도 어떡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버리면 자기가. 괜찮으세요? 죄송하다고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매장 관리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바닥이 이렇게 미끄럽냐고. 아, 머리라도 다쳤으면 어쩌면 걷다 대고 인상했어? 어쩔 거야? 불어내! 불어내라고! 불어내란 말이야! 아! 그만하지! 잡아! 쳤다! 어쩔래? 그거 얼만데? 바로 줄게! 다 합쳐도 100도 안 되네. 바로 줄게. 됐냐? 야, 너 몇 살이야? 몇 살이면 어쩔 건데? 네가 자빠져놓고 어디서 갑질이야? CCTV 돌려봐? 왜? 억울해? 기막혀? 우리도 그래. 너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그만들 하죠. 더 해봤자 결과도 없고 소득도 없고. 끝까지 CCTV 따질 거면 경찰 부를게요. 핸드폰 전원 꺼주시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십시오, 손님. 토 나와. 그 미소. 아, 고기가 멋있는 거야. 사람이 맛있는 거야. 아, 배고파.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다 됐으니까 앉으세요. 아, 내 목에 이런 호사가. 내가 결혼하긴 한 거구나. 모르고 싶어요? 낙화 난상지 왕자 불가간이거든요. 땡큐. 뭐래요, 근데? 뭐 낙지 왕자가 불가능이라고요? 그 뭐 욕 아니죠? 낙화 난상지 한번 진 꽃은 가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왕자 불가간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다. 고로 물를 수 없다. 나랑 저녁이나 할까요? 야, 참 아는 것도 많아요. 저기 저 나무 이름 뭔지 알아요? 상수리 나무예요. 도토리 나무. 은둔형 도토리는 저기 안 열려요. 나 도토리 진짜 많이 땄는데 다람쥐랑 경쟁하면서. 겨울 되기 전에 실컷 여기저기 숨겨놓고 95% 이상을 못 찾는데요. 응? 95%나요? 진짜예요. 그 덕에 숨어있는 도토리들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알고 보면은 도토리 하나에는 큰 숲이 숨어있는 거예요. 자, 이거 싸서 먹어요.
고기에는 이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이 깻잎에는 고기에 부족한 섬유소, 비타민 A, 칼슘, 철분 이런 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둘이 같이 먹으면 궁합이 짱이에요. 아니 아니 저 흔들어요. 이렇게 두 번. 어? 그러면 향이 더 살아나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뒤집어야 이 채소의 단맛이 먼저 느껴져요. 자,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잠깐만, 이건 탔네. 아, 잠깐만요. 먹지 마요. 탄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지방이 타면서 벤조피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이런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오거든요. 다시 굴게요. 그냥 먹고 죽을게요. 배고파 죽으나 암 걸려 죽으나 똑같잖아요. 여기 우리 그냥 대화하지 말고 음악이나 들을까요? 잠깐만요. 소리가 좀 거슬리네. 음질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 스피커 좋은 거 있어요. 그냥 먹자. 어. 피곤해, 피곤해, 개 피곤해, 개 피곤해. 어? 뭐 흔들어, 뒤집어, 뭐 왜? 왜요? 왜 또 고장 났어요? 그런가 봐요. 어쩌죠? 열면 되죠. 아니, 그 입으로 열면 되겠다. 입으로, 그 입으로. 어? 아니, 까지도 못할 거를 뭘 그렇게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어떡한데? 어? 어떡하나. 가서 별 보러 갈 건데 순진 씨는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있어요?